한 주간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현장 출동 365일입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통계입니다. 산을 오르던 중 눈앞에서 갑자기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6일 낮 12시 50분쯤 경기도 수원 광교산 파장동 저수지 근처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의왕시 백운산 방향으로 번져 임야 13,000제곱미터가량이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산객이 버린 담뱃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이 부쩍 느는 이 시기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도 금세 큰 불로 번지기 쉬운데요. 산에서 불이 나면 불이 난 곳보다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나무나 마른 풀이 최대한 없는 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근처에 개울이 있다면 수건이나 옷가지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하셨나요? 2월 2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북구 대사관 밀집 지역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와 집기 등이 타 1,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거실이나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한 개 이상 달아야 하고 특히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항동 연동로 주택가 차도에 서 있던 차량이 시동을 건 순간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버려 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실 내부 전기 배선에서 누전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 화재는 관리 소홀이나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전기 장치를 무분별하게 연결하지 말고 평소에 엔진 오일, 냉각수, 배터리 등 차량 점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새학기를 맞아 등하굣길에 어린이 보행사고의 위험이 높은데요. 어린이가 골목길에서 나올 때는 뛰지 않도록 하고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현장 출동 365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